그래서 본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please come in 까지 갔었죠, 우리가.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스 the owner가 Mr. Bogus first went to the kitchen and there was nothing. 먼저 갔습니다. 부엌으로. 그리고 there was nothing in the kitchen이죠.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Okay. He then moved to the living room. And there it was. 그리고 그런 다음 뭐 after 되시고요. 이거 쉽게 추측할 수 있죠. He moved to the living room. 거실로 갔습니다. 응접실로. And there it was. 그리고 자, 원래는 there was it 해야 되는데 여기 설명할 게좀 있네요. 목이 너무 안 좋다. 자, 여기에 요거를 보고 도치라고 해요. 도치. 자, 원래대로 하면 여기에 there는 there 뒤에 비동사가 사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에 there was nothing 할때 there하고 there it was 할때 there는 서로 다른 녀석이에요. 얘는 뭐 있다 없다 그 얘기할 때 쓰는데 nothing이 쓰였으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하고 얘는 해석하지 않죠. 근데 여기에 얘는 이게 거기에라고 해석해야 되는 녀석이고요. 거기에는 지금 뭐 대신 왔냐면은 in the living room 대신 오면 되어입니다. In the living room. 그래서 and in the living room it wa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엌 아 뭐야 거실에는 그게 있었다 이거고요. 원래대로 하면은 도치라는 게 이제 어순을 강조하기 위해서 in the living room이나 또는 여기선 there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가 아닌 녀석이 부사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사의 도치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먼저 원래 와야 되는 게 영어 문장의 일반적인 건데 조금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부사 같은 거를 주어 대신에 앞에 보내는 걸 도치라고 하고요. 도치가 됐을 때 보통 이제 when이나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좀더 설명해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the dog was in the living room 이런 문장이 있었다. 인도로 맞게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게가 방에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얘를 도치시켜 갖고 in the room was the dog 이렇게 문장을 쓰면 부사가 오고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부사가 오고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가 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색다른 느낌을 주는 걸 보고 부사의 도치랍니다. In the room was the dog. 하면은 방 안에 개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도둑을 대명사로 그러니까 뭐 암만 길어봤자라 하죠. 암만 길어봤자 하면 다시 it was 이렇게 해야 돼요. In the room it was. 그래서 방 안에 그게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 다시 주어 동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인칭 대명사로 안 바뀐 경우에는 동사 주어고 인칭 대명사로 바뀐 경우엔 주어 동사가 되는데 그 이유는 was it 하면 it was가 아니고 was it 하면 너무 지나치게 묻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was it은 너무 묻는 느낌 든다. 도치문 같지가 않고 의문문 같다 해서 in the room it was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인칭 대명사로 안 바뀌었을 때는 in the room was the dog 이런 식으로 동사 주어가 됩니다. 지금 도치문에서 여기에 이제 it은 뭐 valuable furniture겠죠. And there was valuable furniture. 그리고 in the living room에 was in the living room was 뭐 valuable furniture, the valuable furniture 이렇게 되겠죠. In the living room, the what in the living room was the valuable furniture인데 the valuable furniture를 it으로 바꿨기 때문에 다시 was it 하지 않고 it was가 된 도치문입니다. 도치문.
나중에 도치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예고편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인더 리빙룸에 얘는 이데얼하고 다르다. 얘는 해석하지 않고 그냥 뭐가 있다 없다 얘기할 때 쓰는 무의미한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얘 무법 명칭은 유도부사. 아무 해석하지 않는다. 유도부사라 함은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말란 얘기고요. 여기에는 거기에라고 해석해야 되는 그냥 부사예요. 거기에 원래 뜻. 거기에 그게 있었어요. 좀 설명이 길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문장이 아니라고 했었죠, 아까.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끝났고. 그래서 얘는 물론 생긴 건 동사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니까 한꺼번에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해버리고, a table 하고 동격처럼 A table, 쉼표, a priceless piece of 18th century English furniture를 나중에 등장시키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뭐좀 극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그게 있었어. 그리고 동격처럼, 이세 동격, a table which was a priceless piece of 18th century English furniture.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값진 한 점의 19세기 영국 가구인 탁자가 거실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원래대로 하면 There was a table which was a priceless piece of 18th century English furniture. 이렇게 구성했어야 되는데 한번 끊고 거기 그게 있었어. 그거 뭐 19세기 영국 아주 값비싼 가구 한 점인 탁자가 거기 있었어. 이런 식으로 가준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There was a table which was a priceless piece of 18th century English furniture 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얘도 문장에 포함되겠죠, 이 부분도.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극적인 느낌을 위해서 거기 그게 있었어. 이거 말이야. 이런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주격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설명했고요. That was 될 거고, 그다음에 얘를 생략하면 조금 여기서는 생략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생략되면 여기에 뭐 전치사구나 형용사가 있는데 여기 명사가 있어서 뭐 문법적으로 생략은 가능하지만 좀 생략하면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priceless 앞에서도 얘기했죠. valuable, invaluable. 값비싼, 값진,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싼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a piece of furniture. furniture는 불가산 명사, money하고 똑같이 셀수 없기 때문에 가구 하나라고 할 때는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하고요. 거기 뭐 꾸며주는 말이 되게 많이 붙여놓은 겁니다. 뭐 값진 한 점의 가구 이렇게 했고요. 뭐 19세기의 영국의 이런 것들이 전부 furniture를 꾸며주는 말들이 쭉 있고, 또 결국 퍼니처가 꾸며 받았다가 결국은 테이블 꾸미는 이런 구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스터 보기스 was so excited that he almost fell over. 그래서 이제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보기스 씨가 엄청 흥분했다. 원인과 결과 so that 구문 생략 불가, 다른 것 대체 불가 so that. 그래서 그는 보기스 씨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오케이. almost의 뜻은 거의란 뜻이고요. 같은 말은 nearly가 있습니다. nearly에서 조심해야 될건 near하고 nearly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이죠. near는 가까운, 가까이라는 형용사 부사의 뜻을 모두 갖고 있고 nearly는 거의란 뜻입니다. He nearly fell over. 그러니까 뭐 엄청 놀란 거죠. 그러니까 excited 하고 또뭐 서프라이즈드, 아니 이게 여기 있다니,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Is anything wrong? Bert asked. 루민스의 아들이죠.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Nothing, nothing at all.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not at all 할때 at all이 부정어에 강조를 했습니다. 부정어, 그리고 강조였고요. 그 다음에 의미는 전혀란 뜻이고, 그 다음에 도무지라는 뜻의 in the list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Nothing in the least. 도무지 아무것도 아니,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Mr. Boggess lied. 그냥 said가 아니고 거짓말했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죠.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something이란 말이죠. Nothing이 아니고 something이다. 뭔가. 그래서 he then said with a straight face. 거짓말하는 표정이죠. 그래서 그런 다음 계속해서 after 되시고요. 뭐 이렇게 말한 다음이겠죠. 거짓말한 다음. After he lied, he said with a straight face. 짐짓, 엄금진 뭐 이런 말 하죠. 그렇죠? 진지한 얼굴로, 엄격한 얼굴로, with a straight. 똑바른 얼굴 아니고요. 진지하게 이런 얘기죠. Seriously. 뭐 with a straight face 같은 경우에 seriously로 바꿔 쓸수 있겠네요. Seriously. Seriously. He then said seriously. This table is a reproduction. 이거 복제품이에요. 모조품이에요. 카피예요. It's worth. 그것은 가치가 나갑니다. Only a few pounds. 고작 몇 파운드밖에. 파운드는 이제 영국 돈 화폐 단위죠. 달러처럼. 고작 몇 파운드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he then added까지 갈까요? He then added. 그런 다음 after dash 쪽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거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그런 다음 그는 덧붙였다. I think that I may buy it.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걸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의 메이죠. The legs of my table, the legs of my table at home. 퐁당 전치사 꾸들이 전부 막 뒤에서 후치수식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탁자의 다리가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얘가 주인공이니까 테이블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집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렉스요. 소속의 오브라 합니다. 소속 누구에게 속해 있는 소유의 오브. 그래서 집에 있는 나의 테이블의 다리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이즈 오면 안 되겠습니다. They are broken. 그것들이 부러졌어요. I can cut up the legs of your table. 내가 당신 탁자의 다리를 잘라낼 수 있고 병렬구조 나왔고 I can 생략. 그러니까 어태치는 요 동사원형. I can cut up and I can attach the legs of your table 대신 왔고요. 내가 당신 탁자의 다리를 잘라낼 수 있고 그리고 뭐이 캔은 추측의 캔입니다. 뭐뭐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I may cut off, I can cut off, I may attach the legs of your table to mine, to my table이죠. 네, 탁자에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면 뭐쭉 여기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 자, 일단 it은 your table, 루민슨 집에 있는 테이블을 잡아왔으니까 그래서 this나 또는 that으로 교체 가능,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 아닙니다. This is worth, that is worth 이런 식으로 your table is worth. 그 다음에 아까 전에 worth가 특이하다 했죠. 여기에 비동사 있는 걸로 봐서 가치가 있는 형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의미는 뭐 value 이런 거하고 같아요. 근데 뭐 value를 이 자리에 넣을 수가 없어요. value를 넣고 싶으면 its value of라는 이런 전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전치사가 뭔가 명사를 뒤에 데리고 올라 그러면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 proud of라든지 late for 이런 수거도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특이하게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It's worth. 한 다음에 그냥 명사가 철퍼덕 오면 돼요. 마치 타동사 같은 짓을 하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 점을 잘 알아둬야 된다고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It's worth. 한 다음에 보통 이제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 명사. 이게 only a few pounds. 꼴랑 몇 달러, 몇 파운드밖에 가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a few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뭐 달러나 파운드 같은 머니를 머니는 못 세죠. 머니는 셀수 없는 명사지만 그것을 세는 단위 명사인 파운드나 달러는 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 전치 형용사기 때문에 비동사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고요. It's worth only a few pounds. 복제품이니까 몇 파운드밖에 안 나가고요. 그 다음에 보기스 이런 거짓말 한 다음에 덧붙였다. 뭐 건만드는 데 목적으로 생략됐을 거고요. 의견 말하기. I think that I may buy it.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because 넣을 수도 있겠죠. 살 수도 있는 이유는 because the legs of my table at home are broken. 그것들이 부러졌어요. 뭐 여기들 전치사들 쭉 챙겨 두시고요. 됐습니까? 주인공은 더 렉스니까 they are broken이라는 거. 그래서 잘라낼 수 있다. 당신 탁자 걸 잘라내서 내거 되게 붙일 수 있다. 여기 end 다음에 I can 생략됐으니까 I can cut, I can 뒤에 동사원형, I can 뒤에 동사원형. 그다음에 데미가 가리키는 거 얘기했고 attach a to b입니다. 전치사 to를 씁니다. a를 붙인다 b에게. attach a to b. I can attach the legs of your table to mine, my table. 내 탁자에 붙일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가고 이제 연결하는 말은 그래서 얼마라는 거요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가격 흔적 여기에 금액을 뭐 여기에 어떤 말 했냐면은 뭐몇 달러밖에 안 난다고 했고 뭐살 수도 있겠는데 뭐 다리 정도는 내가 뭐 다리 잘라서 저 다리 쓰면 되겠다. 다리만 사면 되겠다 뭐 이런 거죠. 다리 가격만 내가 쳐줄게 뭐 이런 투죠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먼저 부엌에 갔는데 없었고 거실에서 There was a table which was a priceless piece of 18th century English furniture. 18세기 영국 가치를 매길 수 없이 소중한 한 점의 가구가 거실에 in the living room에 있었다. 그래서 막 너무 신나가지고 어이구 깜짝이야 이런 게 여기 있다니. 어우 월척이다 월척. 근데 이거를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뭐아 이거 대단한 거 발견했다는 티를 내면 이 사람들이 루민스하고 보르트가 가격을 올려받을 테니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넘어질 뻔하니까 일단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엄금진한 얼굴로 복제품이네. 뭐몇 파운드밖에 안 되겠네. 살 수도 있겠는데, 집에 있는 탁자 다리가 부러졌어. 잘라내가지고 내 거한테 붙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또 처음부터 쓸려나? 아니네, 다행이네. 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엌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Mr. Bogis first went where to the kitchen and but이 나을 것 같은데 뭐 and예요. But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 이 대어는 유도부사 해석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었다. There was nothing 뒤에 생략된 말이 There was nothing in the kitchen.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케이. 그런 다음 그는 무브드 했다. 어디로? 리빙룸으로. 그리고 거기 그게 있었다. 한 다음에 문장이 아닌 잇을 잡 잇을 보통 이제 그게 잇이 뒤에서 앞에 나온 걸 대신하는데 조금 특이한 느낌. 먼저 잇이 먼저 나오고 인칭 대명사인 잇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잇을 잡아왔던 녀석이 뒤에가 있습니다. 그런 문장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he then moved to the living room. And there it was. There was it 하면 어순주의입니다. 어순주의. 또 대충 넘어갈라. 이렇게 하고 이 부분 요거 어순주의 챙기세요. 아, 참 그리고 클래스 카드 할 때는 가리고 이 교재는 가리고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래야지 다음 문장이 쭉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그게 있었다. And there was it? It was?
And there it was. 그게 있었다. 그 다음에 it a table 하고 뒤에서 막 꾸미시 합니다. Which was a priceless piece of 18th century English furniture. 길지만 알아두시고요. A table which was a priceless piece of which was it? 퍼니처 셀수 없기 때문에 a piece of 쓴다 했고요. priceless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18th century English furniture table which was a priceless piece of 이게 앞에 있는 there it was 할때 it이었고요. it 자리에 있으면 There was a table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There was a table. 앞에는 there it was였어요. There it was였는데 there was a table which was 이렇게 가준다 했습니다. 한 문장을 합치면. 자, 그다음 문장은 뭐 놀라가지고 뭐 넘어질 뻔했다 그 문장이 나올 수 있겠는데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원인과 결과고요. 그래서가 영어 단어로 뭔지 얘기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분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he was so surprised, he was so excited that 그 다음에 거의, almost 또는 n으로 시작하는 nearly, he nearly fell over. 됐습니까? Almost fell over. 뭐 시제 과거, 시제 일치. 오케이. 뭐 넘어질 뻔하니까 이제 아들내미 버르트가 보고 뭐가 잘못됐나요? 그랬더니 이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거짓말하죠. 오케이, 그래서 What's wrong? asked Bert. 그러니까 What's the matter? Is anything wrong? 이렇게 물어봤더니 nothing at all 뭐 이러죠. 그렇죠. No, nothing at all. Oh, nothing at all. 전혀 아니다 할때 쓰는 nothing in the least. 그 다음에 뭐 lied Mr. Bogis. Mr. Bogis lied 했네요. 맞습니까? 그런 다음 그는 저 엄금진한 얼굴로 말했다. 복제품이요. 몇 꼴랑 몇 파운드밖에 안 되겠는데 나오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he then said죠. He then said. 그 다음에 이 표현 with a straight face 통째로 straight face 예, 그 다음에 this table is a reproduction 이러죠 this table is a reproduction 그 다음에 여기 가치가 되는 가치가 얼마인이라는 뭐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특이한 형용사 it's worth 그 다음에 only a few를 썼습니다 a few 뒤에 복수 명사 it's worth only a few pounds 꼴랑 몇 파운드밖에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끝나면 덧붙였다. 내 생각에는 내가 살 수도 있겠는데 집에 있는 탁자의 다리가 부러졌거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then added 하죠. 덧붙였다. I think I may buy it. 내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더 뒤에서 막 꾸며줍니다. The legs of my table인가요? The legs of my table at home are broken. They are broken. The legs of my table at home. They are broken. 그러니까 그래서 잘라서 붙일 수 있다. 그렇죠. 뭐 잘라내다 cut off. 잘라내다 cut off. 그 다음에 A를 B에게 붙이다 attach A to B. and로 연결돼서 I can cut off, I can attach. 그래서 I can cut off the legs 하면 되겠죠. I can cut off the legs and legs of your table까지 가네요. legs of your table and I can then 없네. I can attach the legs를 잡아와야 되니까 in 말고 them. I can attach them to mine. 내 것에게 붙일 수가 있겠어. 됐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얼마요? 이런 거 다음 나오나요? 예, 오케이.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심합 심합 됐습니다. 어이구 많이 뛰어넘어갔네. 오케이. 그래서 비인칭 주어 다른 거안 되고 Now it was another Sunday and Mr. Bugis was in a small town again이죠. 작은 마을에 시골 도시에 다시 한번 나왔다. At a house which 생략 he visited. 근데 내가 where를 선택하고 싶다? 그럼 went. 딴거 선택 안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비디신 동그라미 went는 세모. 그래서 그가 갔던 하면 at a house where he went. 그가 방문했던 집에서 하고 싶으면 at a house which that 생략 he visited. He met two men. 내용파 남자 둘을 만났죠. 하필이면 두명 만났으니까 한 명, 나머지 한 명. One, the other 구조. 그래서 one was Loomis, the owner, 주인인 Loomis였고, and the other was his son, Bert, 아들인 Bert였다. 오케이, 그래서 I buy old antique, 써도 되죠. I buy antique furniture. furniture 셀수 없으니까 이딴 거안 되고요. Do you have any furniture? any 뒤에 셀수 없는 명사 올수 있고요. Do you have any old furniture? Do you have any antique furniture? Ask Mr. Bogies. 모르죠, 자기 집에 있는 거의 가치를. 그러니까 No, I don't. 없는데요. I don't have any old furniture. said Loomis, the owner. 집주인이 말했고, 한번 봐도 될까요? Can I just take a look? Ask Mr. Bogies. Sure, please come in, said Loomis. 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먼저 부엌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Mr. Bogies first went to the kitchen and there was nothing. 그냥 답만 적지 마시고요. 문장을 쭉 읽으면서 답을 적으세요. 꼭. 그래야지 익히 막상 하는데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동했다. 거실로 갔죠. He then moved to the living room. 예, 그 다음에 도치문 and in the living room it was it 하면 묻는 느낌 들어서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얘를 잡아오면 and there was a table which was a priceless, valuable, invaluable 얘는 무가치 아니니까 안 되고 which was valuable 가구 못 세니까 a piece of 18th century English furniture 있었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렇죠. 너무 흥분해갖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He was so excited. 그래서 that he almost fell over, nearly fell over. What's wrong? 뭐 잘못했어요? What's the matter? He asked.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부분 Oh, nothing, nothing at all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Mr. Bogies lied 거짓말했다 He then said 말했다 엄금진한 얼굴로 진 seriously 하게 He then said seriously with a straight face This table is a reproduction 입니다. This is worth just only a few pounds. 꼴랑 몇 파운드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 그가 덧붙였죠. 이거죠. He then added, I think I may buy it.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탁자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The legs are broken. Of my table at home are broken. I can cut up the legs of your table. And I can attach the legs of table to mine. 이거에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인이고 마인은 마이 테이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내 거에 붙일 수도 있겠으니까 그래 그래서 얼마 주겠다는 거요? How much? 루민 says 물어봤죠. Not much. 많진 않아요. Not much money. I'm afraid. 죄송스럽지만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붙였죠. I'm sorry도 가능하고요. 이때 sorry는 미안스럽지만 이런 뜻입니다. 유감스러운이 아니고. Not much. I'm sorry. This is just 한번 붙였죠. 아까는 없었고 그냥 복제품이에요 이건. Said Mr. Bogus. Lied Mr. Bogus. So 그래서 how much? 루미스가 얘기했겠죠? 맞습니까? 10 pounds. 보기스가 얘기하죠? 누가 얘기하는지. 그래서 얼마란 말이요? 10 pounds요. A few pounds. Only a few pounds. 10 pounds. 10 pounds? It's worth. 한번 나옵니다. It's worth more than 10 pounds. 루미스가 얘기하고요. This table is worth. 특이한 형용사, 명사를 목적으로 특히 돈. It's worth more than 뭐뭐 이상이란 뜻이고 over로 바꿔 쓸수 있죠. It's worth over that. 근데 more over that은 좀 이상하니까 느낌이 안 산다. More than that이 낫겠다. 뭐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10 pounds보다는 더 가치가 있어요. 라고 루민스가 얘기합니다. 뭐 특별한 것들 없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라든지 그다음에 루민스의 테이블을 가리킨다는 거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랬더니 How about 15?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루민스가 얘기하는 거죠. How about 15 pounds? 15 pounds 어떻소? 아 잠깐만. 그렇죠. 여기에서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어 루민스가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가격 올라달라는 거에서 5 pounds 높였습니다. 꼴랑 보기스. Make it 50. 50 pounds는 합시다. 루민스가 얘기했죠. 가격을 15에서 5가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은데, 이거는 이거 하자는 얘기고, 얘는 이거 하자는 얘기고. 그랬더니, well, 30. 자, 자기가 했죠. 했던 거에 두배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Mr. Bogus죠. 에이, 글쎄요. 30 합시다. This is my final offer. 이게 내 최종 제안이요. final, last하고 바꿔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offer가 동사로선 제안하다 여기서 명사로서 제안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마지막 제 돈은 뭐 가격 얘기하지 맙시다. 그 이상한데. This is my final offer, last offer. Okay, my table is your table. 그래서 그거 당신 거요. But 그런데 how are you going to take it? 어떻게 가져가실 거요?라고 가져갈 방법을 묻고 있죠. Be going to 계획. Take my table, the table. 이제 my table도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the table 어떻게 가져갈 건데요? 그래서 뭐 큰가 봐요. This table will not go in a car. 차에는 안 들어갈 거요. This table will not go in a car. 차에는 안 들어갈 걸? We'll see. 한번 봅시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Mr. Bogus said and went out. 말하고 나갔죠. To bring his car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죠. 왜 나갔는데? In order to, so as to. 말하고 따르도록 했죠. So as to bring his car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이제 보기스가 없는 상태로 루닝스하고 버트만 남았습니다. 집주인, 가구주인과 아들내미. 됐습니까? 다음 연결 고리를 잠깐 보면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막 기죽기죽 웃습니다 막. 그쵸? On his way to the car, Mr. Bogus couldn't help smiling.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전체 내용 뭐 특히 뭐 가격 흥정 흥정하는 부분이라서 뭐 특별히 할게 없고요. 뭐 얼마 했더니 뭐 미안하지만 얼마 안 되겠어요. 누가 하는 말인지 정도 파악하고요. It's worth 금액 나왔습니다. More than 이상. 뭐 final offer 어떻게 가져갈 건데 뭐 이런 정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가져오기 위하여 되게 간단한
일단 이제 30달러에 낙찰됐다는 거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마란 말이요? 내 거한테 붙일 수 있겠어? 그랬더니 How much? Rumins asked the Rumins. 그랬더니 뭐 많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not much, how much에 대해서 not much, much로 라임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복제품일 뿐이요, 이릅니다. 그러니까 not much, I'm afraid, I'm sorry. This is just a reproduction, said Mr. Bogis. 그랬더니 So how much? 그래서 얼마? 이거죠. So how much? 그랬더니 이제 저 이거 루민스 R이고요. 이제 보기스가 10 pounds. Only a few pounds에서 10 pounds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거보단 가치가 더 나가. It's worth 한번더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많이. 10? It's worth more than that. More than 10 pounds. 뭐뭐 이상. 10 pounds. 그랬더니, 15달러 얘기하죠? 그랬더니, 50 합시다. 됩니다. 그랬더니, 내 마지막 제안은 32요. How about 15? 그랬더니, make it 50. 이거는 보기스고요. 이제 루민스가 make it 50. 루민스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제안 30달러, 아니 30파운드. Well, sorry. This is my final offer. Last offer. 30 대신 왔고요. 30 is my final offer. is로 바꿔 쓸수 있고요. It's my final offer. 30 is my final offer. Okay, it's yours. 좋아요, 네 거예요. But 어떻게 가져갈 건데? 차에 안 들어갈 걸? 오케이, okay, it's yours. 가격 30달러에 30파운드에 낙찰받고요. But 방법 묻기. How are you going to take it? 어떻게 가져갈 건데? This thing will not go into a car. 차 안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랬더니 we'll see. 한번 봅시다. 하고 나서 이제 보기스가 말하고 나갔죠. 왜 나갔다? 차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정사용법. We'll see. 그래서 뭐 said, Mr. 보기스 said and went out. 나갔죠. 뭐왜 to bring his car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커다란 차, 트럭 이런 거면 가능하겠죠. 가져갈 수가.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문장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Couldn't help doing.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표현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만나보겠습니다. On his way to the car. 그래서 그가 차로 가는 도중에 Mr. Bogis couldn't help smiling.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 됐습니까? 그래서 on one's way to 하면 어디 어디로 가는 길에란 뜻이고요. 여기에 home이 올 때는 on his way home일 땐 to가 필요 없고요. 전치사들 챙기시고요. on 뭐 to는 쉽죠. on his way to the car 차로 가는 도중에 couldn't help doing 뭐 도울 수가 없었다가 아니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웃었단 얘기입니다. not이 있다고 해서 미소 짓지 않았나 보다가 아니고요. he couldn't help smiling 같은 표현은 couldn't but smile이라 했습니다. couldn't but do 그러니까 couldn't help doing, couldn't but do. 그러니까 여기 help를 넣을 수도 있고요. couldn't help but do. 뭐 help을 넣어서 읽으세요. couldn't help but do, couldn't help doing. he couldn't help but smile, he couldn't help smiling. 동사 형태 주의하시고요. cannot help doing. the table was 였다. What every dealer dreamed of. 이거의 주요 문법. 모든 거래상들이 꿈꿨던 것이었다.
그래서 것이었다 내고 있으니까 보호로서 사용됐습니다. 관계사절인데 유일하게 명사절이니까 이시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으면 안 되고요. 좀비 때려잡으시고요. 그래서 오브가 여기 살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더띵 대수로 바꿨을 때두 문장 분리하면 the table was the thing and every dealer dreamed of the thing. 그러니까 오브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 전치사 챙기시고요. 자, 쿠던트가 똑같이 나오는데 아까는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어서 미소 지었다고요. 이번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대로입니다. He couldn't believe his luck. 그의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행운은 엄청나게 비싼 물건을 extremely expensive한 old furniture, antique furniture를 Very low price에 구입할 수 있었던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죠. 오, 나에게 이런 큰 행운이 생기다니.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한 호흡인데, 원래는요. 됐습니까? 근데 너무 짧으니까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 가지러 가는 도중에, 와, 땡 잡았다. 이러죠, 우리가. 근데 이제 집안에서. Dad, 아빠, Bert가 얘기하는 거죠. What if this thing doesn't go in his car? What if? 만약 라면 어떡하죠? 이러죠. 만약 this table이 doesn't go in his car. 그게 차에 안 들어가면 어떡하죠? He might not pay you. 꼴랑 뭐 다리 때문에 그러는데 사겠어요? 안살 수도 있어요. 돈안낼 수도 있어요. 30파운드 안줄 수도 있어요. Said Bert.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Roomies then had an idea. 이번에 되는 at that time이죠. 그 순간. At that moment, 외국어로. M-O-M-E-N-T. 그 순간 어떤 생각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Okay. What he wants is only the legs.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다리야. 또한번더 나왔습니다. 여기에 is 봤으니까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지. The things that은 안 됩니다. The thing that he wants is 단수 취급하고 있고요. 대인은 아닙니다. 근데 원래는 뭐 R가 원래 좀더 어울려 보입니다. The things that he wants are only the legs. 이렇게 하면 수의일치가 좀더 이루어지는데 단수 취급했습니다. 그냥 The thing that he wants is only the legs. 그가 원한단데 원하는 것 이번에는 주어로 사용됐죠.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다리다. Let's cut the legs off for him. 그를 위해서 다리를 잘라내자. Said Rumins. 자, 여기에 cut of 이어 동사의 the legs의 위치는 여기 둘다 가능하죠. Let's cut off the legs for him. 그를 위해서 보기스를 위해서 B라고 써놓으면 좋겠죠. 다리를 잘라내자. Said Rubens. 그랬더니 great idea. 멋진 생각이에요. Said Bert. 그럼 차에 들어가고 돈을 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엄청 고가의 톱질을 하죠. Bert then took out a saw and began to cut off the legs. 그래서 뭐 이번에 되는 after that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대화가 오간 후에 톱을 꺼냈고 그리고 다리를 잘라내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이어 동사 보입니다. 지금은 안만 길어봤자 안 했기 때문에 took a saw out and began to cut off the legs. Cut the legs off. 이어 동사들이 쭉 보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began이니까 커팅 가능한 거 보일 거고요. 착한 녀석. 됐습니까? 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차 가지기 위해서 갔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아 희죽희죽 막아 횡재했다 횡재.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 다 꿈꾸는 물건이었다. 중요한 문법 넣기 위해서 들어간 문장이죠. 그 다음에 그의 행운 아주 프라이슬리스한 녀석을 very low price에 at a very low price에 very cheaply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한편 집에서는 아빠 만약에 this thing doesn't go in his car 하면 어떡하죠? 만약 라면 어떡하죠? 이런 표현 만약 라면 어쩌지? 오케이, okay. 보기스 might not pay
pay you, 루민스 아빠한테 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했더니 그때 아 그래 what he wants 한번더 나오죠. 아이고 어딨어 여기. 그가 원하는 건 오직 다리야. 다리만 잘라서 주자. 저 좋은 생각이에요. 한 다음에 톱걸에서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이제 칼이고요. 됐습니까? 자, 이 문장. 어디 어디로 가는 길에. 그래서 전치사 챙기라 했고 on his way. 한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to his car. on his way to the car. 그 다음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couldn't help doing 써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Mr. Bogis couldn't help smiling.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미소 지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이 every dealer가 들어가고 every dealer가 꿈꾸던 것이었다. 맞습니까? The table 이런 말 나오죠. 그 탁자는 모든 딜러들이 꿈에 그리던 것이었다. 주요 문법 관계되면서 와. So the table was what every dealer dreamed 하고 살아있는 전치사 of 여기 뭐 있으면 안 되고요. The thing으로 바꿔 쓰면 the table was the thing that 뭐 생략 가능하네요. 주격이니까 the table was the thing every dealer dreamed of. 오케이. 그래서 뭐이 He couldn't가 한번더 나오는데 이번에는 믿을 수가 없었고 자신에게 낙좋은 행운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he couldn't believe his luck. his luck의 내용파 됐습니까? 그래서 priceless한 18세기 18th century English table을 at a extremely low price에 구입할 수 있었던 거 됐습니까? 오케이. 한편 집에서는 아빠 마냥 라면 어쩌죠? this thing이 his car에 안 들어가면 어쩌죠? 당신에게 돈을 안 낼지도 몰라요. 기억나셔야죠. 이런 내용. So that 만약 안 들어가면 어떡하죠? What if this thing doesn't go? 하면 되겠죠. Doesn't go. What if this thing doesn't go into his car? His car. 그래서 he might not pay. 나오죠. He might not pay. 그 다음에 뭐 the money. You. 더 머니 생각했고 pay you the money he might not pay you said Bert. Bert가 아들내미가 그랬습니다. 예, 그랬 그때 그 순간 저 루빈스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그 다음에 다음 쌍따옴표 안에 있는 말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다리다 이거와 주요 문법 한번더 나오죠. 그런 다음에 우리 잘라내자 그를 위해 이런 말쭉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 at that moment in that time, Loomis then had an idea. At that moment,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그쵸? 그래서 뭐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다리들이다. 단수 취급했어요, 주어를. 그래서 is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the Rex가 끝에 마무리되죠. 그래서 what he wants is only the legs 나오죠. what he wants the thing that he wants is only the legs. 그 다음에 우리 잘라내자 뭐 이어 동사니까 let's cut off the legs 되고 let's cut the legs off for him 나오죠. cut the legs off 했네요. for him that said Loomis. Loomis가 말했고요. 그랬더니 오, great idea, 좋은 생각이에요. 한 다음에 톱을 꺼내서 잘라내기 시작하죠, 볼트가. Okay, great idea, said Bert. Then he 뭐였나? 뭐, then he 해도 되겠죠. Okay, then 없네요. 그래서 Bert took out a saw 해도 되고, took a saw out 해도 되고요. took out 했네요, took out a saw. And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볼트가 생략됐죠. 볼트가 꺼냈고 시작했다니까. 여기 툭이 과거형이고 그래서 began이 나오죠. and began to cut off the legs. cut the legs off. cut the legs. 이 형태도 아까 안한것 같은데 얘기 안한것 같은데.
요 녀석의 형태도 반드시 과거 형태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동사 1번 이렇게 표시합니다. 동사 1번 여기에 볼트 생략됐고 히 생략됐고 동사 2번이 병렬 구조로 연결돼 있다. 생략을 생각하면 동사의 형태가 어떤지 쉽게 구분이 됩니다. 오케이, 잘라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살펴봤죠. 오케이. 그래서 심화로 가볼까요? 오케이. 가격 흥정하는 부분하고 이제 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고 행운을 믿을 수 없었고 한편 집에서는 원하는 건 다리니까 다리만 잘라주자. 이게 통째로 안 들어갈 것 같아. So how much? Miss asked. Not much, I'm sorry. 많진 않아요. How much? Not much. 라임 딱딱 맞고요. I'm sorry, I'm afraid. 겁먹은 건 아니죠. 유감스럽지만 이건 그냥 복제품이에요. This is just a reproduction. Said Mr. Bogis. So, how much? 그래서 얼마라는 거요? 그랬더니 일단 시작 10파운드 시작 10파운드 그랬더니 10? 이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단 더 나갈걸? It's worth more than dash이고 that은 10파운드를 잡아왔죠. It's worth more than 10파운드. 오케이. 그러면 그거보다 더 나갈 거라고 루빈스가 얘기했으니까 값 올려주는 보기스는 조금만 올려주겠죠. 그래서 how about 15 이래죠. 15 했다 5파운드 더 쓴다. 오케이. 그랬더니 야 똑같은 5 들어가 있는 50 하자. 그래서 이거는 보기스가 하는 말이고 이건 루빈스가 하는 말이고 make it 50. 뭐 그거를 50으로 만들자라는 얘기가 가격 50 합시다. Well, 글쎄요. 30, 30이요. This is my final offer. 마지막, last offer요. 첫 번째 제안이 아니죠. 됐습니까? Okay, the table is yours, but how are you going to take it? 어떻게 가져갈 건데? This thing 너무 커 갖고 will not go in a car. 차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We'll see. 한번 봅시다. Mr. Bogis said that went out. 나갔다. 왜? To, in order to bring his car. 그의 차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한편 집에서는, 아, 아니네, 아직. 그렇죠? 차로 가는 도중에, on his way to the car, on one's way to, Mr. Bogis couldn't help doing. 미소 짓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과의 주요 문법 The table was what? The thing that every dealer 아이고 Dealer dreamed of 오브 살아있네 문제 내기가 애매해서 이거 챙기세요 전치사 He couldn't believe his luck 보기스러웠으면 되겠죠 오케이, 한편 집에서는 만약 이 물건이 차에 안 들어가면 어떡하죠? 아빠한테 돈을 내지 않을 수도 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볼트가 말하고 그때 그 순간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그래서 What if this thing does not go in his car? 만약에 안 들어가면 어떡하죠? He might not pay you. 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Said Bert. Bert가 말했다. Loomis then had an idea.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오케이,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다리야. 우리 다리를 잘라내자. 그를 위해. 됐습니까? 그래서 What he wants is only the legs. Let's cut the legs off. 다리를 잘라내버리자. For him, for Bogis, said Loomis. Great idea!는 무슨 great idea? said Bert. But then,
스톱을 꺼내줘. 시제 과거. 투가로써 C의 과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took하고 똑같은 이유로 Bert took out a saw and Bert began to cut cutting of the legs. 다리를 잘라내기 시작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the legs had been cut off. 잘려져 있었다. 황당한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과의 주요법 돌아왔었 쓸 때보다 더 이전에 잘려 나갔죠. 다리들이 잘려 나갔다. 뭐 여기 만약에 볼트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면 볼트는 잘라진 게 아니고 잘랐으니까 볼트 헤드 컷 오프 더 넥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볼트 헤드. 헤드가 뭐 이상하게 돼 있냐? 볼트 헤드 컷 오프 더 넥스. 헤드 플러스 PP. 근데 다리가 잘려진 거니까 had been 해서 had 플러스 pp를 완족시키는 과거 완료고 be 플러스 pp를 완족시키는 이세 번째 컷이니까 수동태 과거 완료 수동태 이미 잘려져 있었다 뭐 already 같은 거 여기다 놓고 싶으면 had already been cut off 해야 되겠죠 had already been cut off 예 됐습니까? 돌아왔을 과거 시점보다 이전에 잘려져 나가 있었다. 그리고 이거 뭐현 과거 완료,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랑 비교할 때 현재 완료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못 쓰지만 과거 완료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수 있는 점이 다른 점이라 했습니다. 다른 건 거의 다 똑같지만. 오케이 그랬더니 뭐 이거 루민스가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쵸 루민스가 쭉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하겠죠 Don't worry this was a favor 걱정 마세요 이건 제 호의예요 I won't charge you 당신에게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for this 이것에 대해서는 루민스가 얘기하죠 그래서 this는 cutting of the legs 대신 왔고요 또는 뭐 to cut off도 되고요 렉스 렉스만 쳐다보고 여기에 안만기로봐자 데이다 여기 were 있다 이런 식으로는 안 하겠죠 cutting of the legs was a favor 다리 잘라낸 건제 호의예요 I won't charge you charg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임무를 주다라는 뜻도 있고 충전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요금을 청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요금을 청구하다 그래서 charge A for B 하면 여기 사람 오고요. A한테 B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attach A to B 이런 것처럼 charge A for B. A한테 여기에 사람이 오고요.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고 어떤 일에 대해서 Y에 대한 대답으로서 붙여놨습니다. 왜 for this 이것 때문에 이걸 위해서 Cutting of the legs 계속 잡아왔고요. I won't charge you for cutting the legs off. 다리 잘라낸 걸로 요금 청구 더 달라고는 안할 거예요. 30달러, 30파운드 주시면 됩니다. 루민스 대신 왔죠. 오케이, 루민스가 있고, Mr. Bugis was so shocked. 원인과 결과, 감정 형용사. 너무 충격 먹었다. That he couldn't say anything.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Not N이니까 뭐 he could say nothing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돋보기로 들여다봤고요 뭐 내용은 이제 뭐 어디서부터 봤냐 우리가 여기서부터 봤네 뭐 꼴랑 몇 문장 안 되네요 돌아왔고 이미 다리는 또 대과거 시제 수동태 당해버렸습니다. 잘려버렸죠. 걱정 말고 이건 내 호의고 내가 돈 달라 안 그럴게. 루미스가 말하고 그 다음에 충격 먹어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고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어떻게 됐겠어요? 오케이. 자 잘라내기 시작했죠. 돌아왔을 아이고야 또 돌아갔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돌아왔을 때 다리는 잘려져 있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난 일, 다리가 잘려진 거하고 그 다음에 돌아온 거하고 더 먼저 일어난 일은 뭐예요?
다리가 잘라져 버린 게 먼저 일어난 거고, 이게 수동태인데 과거 완료써야 되니까 had been PP. 그래서 when Bogies came back, 되돌아왔을 때 Mr. Bogies came back, the legs had been cut off. The legs had been cut off.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루미스가 뭐쭉 얘기하죠. 그쵸? 아, 이거는 호의야. 그쵸? 뭐 이것 때문에 돈 달라고 안 그럴게. 그쵸? 그런 말 식의 말을 합니다. 됐습니까? Don't worry. This is a favor. 아, this was a favor. This is 해도 될 걸. 뭐, 상관없겠습니다. This was a favor. 그래서 I won't charge you. 너한테 돈 달라 안 그럴게. I won't charge you. 이거를 위해서 for this. 그래서 cutting of the legs was a favor. I won't charge you for cutting of the legs. said Rumins.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너무 충격 먹어서 아무 말도 못했죠. 원인과 결과, 감정 표현. 그래서 Mr. Bogies was so shocked. 그래서 that he couldn't say anything.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되돌아왔을 때 2절에 잘려져 있었다. When Mr. Bogies 과거 시제 came back, the legs had 플러스 PP 만족, B 플러스 PP 만족, had been cut off. 걱정 마, don't worry. This was a favor. 호의였어. I won't charge you. I won't charge you for this. 같은 거죠. said Rumins. 그래서 cutting the legs off. 다리 날라낸 건 favor였고, 돈 달라 안 그럴게. I won't charge you for this. 그래서 Mr. Bogies was so shocked. 충격 먹었죠. 이디엄 감정. 그래서 that he couldn't say anything.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오케이, 이렇게 6과 본문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확인 문제들 있죠. 그렇죠? 확인 문제들 쭉 풀어놓고 숙제 써놔야지. 써놨구나. 그다음에 구석구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